정유년에 무신오래 개해 일에 임술시에 태어난 67세 남자. 뭐는 사줄까? 개인적 땜사주 술토로 술토로 해수욕이 해수 있어야 돼. 먹는다. 술토로 해수 먹는다. 땜사주다. 근데 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없어요? 없어야 맞지. 맞죠. 술토를 해서 맞고 땜사주도. 근데 이게 내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임수가 있었으면 땜사, 완벽한 땜사주인데, 이게 무기합 때문에 이걸 땜사주로 봐야 되겠느냐, 내가 고민하는 거야. 무기합 때문에. 이 사람은 정관하고 가버려버렸잖아. 법대로잖아. 법대로고,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고, 거짓이고, 융통성이 없잖아. 수상복을 못 해버리잖아. 무기합. 정관하고 갑자기 법대로 오니까. 그래, 법대로 온 사람이 사업가가 될까? 땜사준 사업가인데. 그래, 인수격, 정관격들은 사실 사업하고 안 맞다겠어. 사업가들은 어때요? 변칙을 써야 되잖아. 상관성을 잘 써야 되거든, 사업가들은. 사람에 따라서 가격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래도 이 술토를 해서 막는 거 확실히 맞아. 그래도 이게 무술이 이 많은 물을 잡아주니까 땜사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수가 돈이다, 그 말이야, 수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몸뚱아리가 돈이잖아, 개 일주니까. 그렇죠? 내 몸뚱아리가 돈이잖아, 개. 머리는 좋아요. 내 머리가 좋아? 개일주가 제일 머리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개 일주. 60가짜 중에서 머리 제일 좋은 게개 일주. 내가 바둑판 사주라게. 바둑판 머리가 좋아야 바둑을 잘 뛰어. 바둑은 제일 잘된 사람 몇 단일까? 응? 9단. 9단? 태권도는 제일 잘한 사람 몇 단이야? 7단? 태권도. 7단 아니에요, 7단. 태권도 제일 잘한 사람 몇 단? 7단? 9단이야, 9단. 모든 것은 제일 잘한 게 9단이야, 9단. 모든 게. 10이랑 부부 10이, 9단. 10이 완수거든. 완전한 숫자는 10인데, 10단이란 건 없어요. 바둑도 10단이 없고, 태권도도 10단이 없고, 모든, 단은 따는데, 주산도 옛날에 9단은, 10단은 없어. 8단, 9단은 있어도, 10단은 없어. 왜 10은? 10은 완수기 때문에 인간한테 10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0단을 따게 되면 선인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같이 해야 되는데 귀신같이 못 하잖아. 그래서 최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숫자가 9야구. 10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바둑도 오래도 9단뿐이 없는 거야. 우리는 역하게 10단이 돼야 돼. 10단, 역하게 10단인데 뭐 어때요? 신선의 경계 오르면 신단. 신선의 경계 오르다. 근데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응. 우리도 이제 역학도 반증이 있다면 우리도 좀 이제 몇단 할까? 우리도 단은 딱. 하여튼 그래. 머리가 좋은 거야, 개일. 돈은 이게 돈이다, 그 말이야. 신도 임수의 장생이니까 이게 다 돈으로 못 준대. 돈. 자, 해중에 무감님 있어요. 신중에 무임경이 있는데 무토가 나왔어요. 정관께 그러겠죠. 정관께 물론 또 임수가 나간 게뭐또 금신금이니까 금생수는 게 정인격도 되고, 정인격 정관격 사업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도 이 사주가 땜사주는 사업가거든. 땜사주. 해중에 무감님 있어. 뭐가 나갔어? 무토도 나가고 임수도 나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두번 결혼 확률이 높은 거야. 두번 결혼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무기합으로 무토 나가고 무기합으로 했을 때 무신이 처가 돼. 결혼을 했어.
내가 차가 됐더라고. 근데 신호는 춥다겠죠? 뭐가 필요해? 날로. 여기가 술통, 말년폭 자식폭 있는 거. 이게 이 술토가 이 사주의 핵이야. 술토 때문에 댐이 완성이 되고 술토 때문에 해수도 맞잖아요. 시도 이 사람 기가 막히게 타고난 거야. 아까도 똑같아. 이 술토가 이 사주의 핵이 됐어. 천간으로는 무토로 말해. 여기 무토로 보강해주는 정화도 좋아요. 자, 신호래. 추운 계절에 조상 자리에서 따뜻한 난로를 비춰줬어. 가문은 괜찮은 가문인 거예요. 조상도 문창성을 깔았잖아요. 조상도 똑똑하고 가문도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근데 이 술토가 이 사주의 핵이야. 근데 이제 땜사주 물이 돈. 근데 회중에 무강림 무토 나가서 무교합했던 게 무신이 천대. 무신이 이 사주에서 무신 처가 잘 살고 있을 것 같았다. 무신 천대. 무신이 처야 무신이. 그렇게 관성이잖아요. 왜 재성이 처가 아니냐고 하고 또 관성이 처냐고 또 따지지 말자 말이야. 그런 사람 많아. 이제 격국 맞으신 분들은. 인생이 돈이라니까 왜 인생이 돈이냐 계속 그러더라고. 무신이 입장에서는 그 신유가 식신이죠. 식신유 여기는 상관이죠. 여자 사주에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식상이 연자. 아, 가수 김연자가 아니고 연자하면. 남무자 시켜본다. 식신 상관 연자 각지 붙어 있다 그 말이야. 연이어서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남무자 시켜. 나는 무신 바람나서 갔을 거라고 봐. 이혼을 했든지 남무자 시켜니까 틀림없이 그랬으리라고 봐. 그리고 말년복은 있고 이 사주는 땜 사주고. 자 그러고 나서 정미 운실을 보라겠죠. 미가 있으니까 어때? 음식 맛을 잘 본다 그랬죠? 사유축의 미는 뭘까? 십이지신 살로? 사유축의 미? 월살. 응? 월살이지? 월살은 의미가 없어. 자, 그러고 67세니까 지금 신축되어 났어. 겨울로 들어섰어. 겨울로. 자, 임묘지. 임묘지는 이 사주에서 임묘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이땜 사주에는 진토가 제일 안 좋다겠죠. 진술충 땜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갑진대운이 가장 안 좋고 그다음에 임묘지 임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땜에 물을 수로를 내준다 그랬죠. 저수지도 항상 수로를 내주잖아요. 땜이 저수지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댐도 항상 옆에는 물기를 내주는 거야. 댐이 무너지지 않죠. 이건 물기를 내주기 때문에 이 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좋은 운. 그리고 물론 계수한테는 식상 운이니까 일 열심히 했겠죠. 일 열심히 하고 잘 나가죠. 이제 축대운이 들어왔어. 겨울에. 겨울은 좋아 안 좋아? 이 신축대운부터 나는 좀안 좋고 내리막이다. 유축하부로서 스트레스 받고 축술형으로서 댐을 간섭하고 있잖아, 지금. 댐 뚝이 무너지지는 않아. 진술 추일 때만 무너져. 여기 와서 간섭하니까 축술형이 걸리잖아. 원국에는 축술형이 없지만 축술형에 가서 뭐가 있어요? 이게 췌장이야, 췌장. 췌장을 좀 조심하고 신축댐부터 내리막이니까 건강관리해. 이 사주 자체는 수가 돈이다. 돈은 많다. 췌장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도 있어. 췌장 안 걸리려면. 췌장 걸리면 그건 간 거야. 저세상으로. 가장 위험한 게 췌장. 근데 췌장은 발견하면 그때는 늦어. 그때는 늦어. 근데 췌장 안 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 그럼 췌장 안 걸린다. 이거 팁 하나 준 거야. 내 친구 부인이 예식을 못해. 음식을 너무 꼬꼬 씹어먹으니까 혼자 한 시간 동안 앉으셔야 돼. 그러니까 손님 자리에도 가들 못 온다.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 어쩌다 같이 먹으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과일 깎은 물 때까지 밥을 씹을 때. 그래서 이가 튼튼하고 약을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다. 약을 지금까지 약을 한번 먹어본 감기 걸린 적도 없고. 나 그게 건강이 좋다고 봐. 이제 우리가 입으로 씹는 것은 화학적 소화잖아요. 아니 기계적 소화에. 이에서 소화시키는 것은 화학적 소화고. 기계적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췌장 안 걸려. 항상 축술 있는 사람들은 췌장 조심입니다. 축술. 근데 여기서 축이 오니까 그럴 확률도 있어. 원국에 이제 술이, 축술이 있었으면 완벽한 췌장 갈 수가 있어. 야. 그러고 미토가 음식 맛을 잘 보지만은 계수한테 미토가 편관이죠. 편관이면은 자식이 화두도 되지만은 임기 응변이 강해요. 운씨가 편관인 사람들은 임기 응변이 강해요. 자, 또 목이 없네. 식상이 없죠? 손발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고? 성질나면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말을 더듬는다. 그리고 식상은 4번 사람들한테는 식상이 제조야. 내가 물건을 만들어야 돼. 식상은.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라는 거야. 근데 천관에 관성이 있죠. 무토. 관성이 있으면 명품으로는 거야. 관성이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리점, 체인점 할 수도 있죠.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얘기 힘든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식상 대원에는 하겠죠. 요 인이 왔을 때는 내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는 제조 가공도 돼. 만일에 원국에도 없는데 운에서도 안 오면 그런 걸 대리점 오는 거야. 근데 천간에 관성 있을 때는 명품을 취급한다.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나요? 응? 소식이 없어 또? 꺼져갔네. 네. 아, 나오셨어요? 네. 제가 설명한 거 들었어요? 네, 그게 다 맞고요. 저기 이혼은 갑진대운에 이혼을 한것 같아요. 갑진대운의 이혼? 네. 차가 혹시 바람나시 운에 있을까? 그게 여자가 몰라? 바람나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자가 바람나서, 그러니까 남자 자식 키우고 갔잖아. 예, 바람나서 나가서 아들 여자가 낳, 굴 바람나는 놔둬놓고 남자 이제 자식. 나간 거지. 되게 남자가 바람났는데 여기는 여자가 바람나서 나가버렸어. 맞아요. 여자가 바람나서 나갔어요. 그러고 그러고 이제, 네. 임대운에 사기 당했을까요? 사기당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작년에. 임대운에 작년엔가? 작년에 이민년이잖아. 네, 맞아요. 이민년, 작년에. 이민년, 항상 이음소음 사기 조심이라겠죠? 왜? 네. 정년 확보했잖아, 정화가 이미.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 괴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정화가 편제도 되는데 임소가 확보시켜버렸잖아. 편제가 네. 아니라도 정화도 항상 사기를 잘 당한다 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술토가 사기 잘 당하는 글자죠. 불교도 되고, 술의 천문성. 술의 천문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아까도 걔도 얘기했지만, 머리도 좋고, 사기, 이 술토가 사기 수도 있고, 폐 조심해라겠죠, 폐렴. 여기다가 정림합은 거의 사기 수야. 예, 사기 당해가지고 작년에 저기 뭐야 경찰서까지 갔다 온것 같아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 사기 당했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고생을 좀한것 같아요.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건설이요. 건설 사업은 예, 언제? 집 짓고 집 지어서 팔고 그러는 거. 돈은 그럼 많아요? 아니, 땅은 많은데 현찰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부자야. 아, 예, 맞아요. 땅은 술토가 많아요. 핵이니까 부동산이잖아. 아, 부동산 땅이 이 많고 땅이 부자요. 많을 수가 있어. 이 술토가 이 사주 핵이란 말이야. 이 술토가 그 예.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예, 하여튼 물토는 돈은 몰라. 많아요. 그래서 이 술토가 항상 술토를 쓴 사람들이 부동산이 많아. 이? 그래서 우리 술의 천문수니까 우리 역학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예.
술의 천문성을, 그래, 술에는 천문성이죠? 이게 찰나도 되죠? 천문도 되죠? 찰나성으로 쓸 때는 경찰을 하는 거야. 경찰이란 말이야. 그물을 수배를 해야 되잖아. 천문성으로 쓸 때는 역학인, 종교인,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 천문성으로 쓰냐, 천라성으로 쓰냐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 역학에 관심 있을까? 아이, 그 지금은 불교를 잘 믿으니까. 네, 지금 솔직히 현재는 역학에도 불교를 관심 많이 있을 거야. 믿어요. 예. 관심 있을 거라고. 그래, 술에 예. 천문성으로 쓰기 때문에 이 천문성으로 쓸 때는 종교, 철학, 또 우리 역학도 돼, 역학.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을 갖고 종교에 열심히 달 때문에 술도가 붙는데 이게 또 획이기 때문에 술이란 글자가 이 사람 굉장히 절에 다녀도 열심히 다니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베풀고. 예, 그러니까 기도 굉장히 왜냐면 수가 왕 거잖아요 왕은 수정 네. 먹어야 되니까 베풀기 잘하고 네.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려버리죠 물이 네. 넘쳐나니까 봉사도 잘하고. 이 돈도 잘 꿔주고 잘 띠고. 술이란 글자가 도사술이라 그랬죠? 예. 도사술. 여기죠? 이게 무토죠? 여기다가 네. 일자. 이게 술자야. 이게 일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인 거야. 일심. 일심으로 기도. 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심으로 기도하고 일심으로 네. 읽고. 네. 그래서 이 술을 도사술이라 그러는데, 이 술을 갖다가 성문이라고도 해요, 성문. 성문. 부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술이 있는 사람들은 뭐래? 참선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참선. 아니, 참선을 해갖고 화두를 깨쳐야 되잖아. 그래야 성불을 할거 아니야. 술이 있는 사람들의 절에 다녀도 참선을 많이 참선 성문으로 석가모니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야 입구 술은 네. 입구에 들어갔어 들어가면 어디로 가 해탈을 해야 될거 아니야 해탈 해탈이 뭉쳐 그리고 해가 해탈이야 이 술의 전문성 해탈 이건 해는 바닷속 가장 깊은 심해 가장 깊은 태평양 파도가 12,000km야. 12,000km라 그러던가, 12,000m라든가, 하여튼 그래. 거기는 빛과 소리가 없어요. 빛도 없고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명상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해는 그냥 정멸이야, 정멸. 정멸. 아무 작용도 없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데서 해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술에 천문서 있는 사람들은 절에 다녀도 참선하고 굉장히 부처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나는 술은 있는데 해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부처 되기는 틀렸어. 자, 예, 또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제 지금 사업이 작년서부터 그 사기 당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잘안 되니까 사업이 언제부터 풀리나 그것 때문에 아까 뭐라 올려봤어요. 그랬어요? 신축 때부터 내리막 탄다 그랬죠? 네. 이미 63 이전에 운은 끝난 거예요. 신부터는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 내리막. 이 축이 와서 왜 내리막을 탔냐 아까 설명을 했거든. 이 술토가 행인데 축수를 힘으로써 계속 깎아 내리고 있는 거. 댐을 붕괴시키려고. 근데 붕괴는 안 되는 거야. 붕괴는 안 돼. 진이 왔을 때만 댐이 붕괴가 돼. 진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격진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온도가 이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는 거야, 값진 대운. 예, 값진데 오네 힘든 이혼하고. 세월을 보는 댐 붕괴되어 버렸으니까. 댐 붕괴되면 물이 쓰나미로 다 쓸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안 쓰. 평화댐 막아야 되잖아. 평화댐 안 막으면 63빌딩 물에 잠긴다고 난리 차고 평화댐이었거든. 초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다 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평화댐. 이거 안 막으면 63빌딩 물에 잠긴다고. 신문 방송에 떠들고 난리 났어요. 63빌딩 소리 잠기면요 서울 시민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개미처럼 쓸려가 한 봉수. 참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시대도 살았어요. 참 몰랐어 우리가. 아, 어찌됐든 그렇다 치고. 네. 예. 이민 대응까지는 잘 나갔는데 지금 신축 대원에 와가지고 사업이 부진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운이 내리막을 타니까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벌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접을 수가 없는 상태 같아요. 부동산을 많이 사놨으니까 그거나 잘 관리하고 나이도 이제 67세잖아. 예. 67세면 내일 모레 70인데 이제. 인생을 즐길 나이지 뭐. 그때 사람 욕심이 일을 하다가 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놀 수가 없다니까. 아, 못 놀아요, 못 놀아요. 물이 물바다니까 놀면 네, 하루도 못 놀아요. 바로 우울증이에요. 이 사람 풀기도 네, 자를 거라고 수정 먹어야 되니까. 예예예. 예, 예. 풀기도 자르고 물이 넘치면 예, 예. 반드시 우울증이에요. 수정 뭐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이 일은 그만두더라도 산에 네.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다닌다든지 네. 나는 항상 수가 많은 사람 등산해라. 네. 술을 잡아준 것은 무토가 있잖아 산에. 산에 네. 가면 갑인목이 있잖아. 갑을 울며. 그 목이 물을 잡아주기 때문에 등산이 최고인 거야. 수가 많은 사람들아. 그러면은 동네 한 바퀴 돌아. 요즘 동네 한 바퀴 누가 해요? 옛날에 그 김영철이 가자 요즘에 누구 하더라 안고 이만기 가자 동남 가야 돼. 예. 이 사람은 한 바퀴 갖고 안 돼. 다섯 바퀴는 돌아야 돼. 네 바퀴 하러 네 바퀴 돌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제 개면년이 왔어요. 네. 개수가 어디서 왔어요? 지단간에는 없죠. 네. 없잖아요. 네. 그 칼자에 없는 개수가 왔는데 이 무토라는 무게 합을 해버리죠. 해버리잖아요. 네. 그동안에 내가 법대로 살고 무게 합을 했잖아요. 근데 무토가 없어졌어. 관이 없어져 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 개수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그때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이 묘를 써야 되잖아. 묘의충. 이건 묘충 별 의미가 없어. 묘신, 해명, 목이 강해지죠. 묘신 네. 기문은 무슨 일이 될 듯 됐다 안 되는 게 묘신 기문이거든. 그래도 금년에는 기수가 이제 발동이 걸렸잖아요. 또 발버둥 치고 막 수생 몰라는데 일은 잘 안 풀려. 기문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래서 될듯 됐다 하면서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개수가 발동 걸려서 발광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잘 안 풀려. 무슨 기문 때문에. 예. 묘충도 묘충은 옆구리 결림인데 뭐 이 사람 묘충에 가서 옆구리가 결리기도 하고 네. 또 손톱 발톱이 침에 찔리듯이 아프기도 하고. 네, 아직은 그런 거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경우수로 얘기하는 거야. 네. 확률도 있다는 뜻이야.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네, 네, 네. 누가 있는 사람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 또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저 논리적으로 보면 연지충은 한국 고국을 떠난다고도 돼 있어. 연주가 조상궁도 되지만 내 조국이야 조국. 나우 고국궁도 되기 때문에 충으로 외국 간다는 것도인데 그거 내가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 그러면 금년에 닭띠들은 지금 외국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맞더라고. 그러면 이분은 뭘 써야 일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선생님? 목을 써야 되나? 목을 써야지. 간목? 인목. 목을 써 천간의 목 간목 갑을목은요 생각이야 생각으로 수생목이지만 지지가 네. 받쳐주지 않으면 생각만 수생목이지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 이민 63 이전에 수생목이었더니 굉장히 남한테 아, 잘 나갔죠. 남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돈 잘 썼더라. 네네네네 돈도 사고, 잘 벌고 막 기부도 하고 했을 텐데 네 기부도 엄청 했지. 딱 스톱이야 이게.
예. 신축 때문에 얘가 임묘가 있으면 해요. 응급잖아. 임묘 대운이 끝날 때, 그 대운 끝나면 이제 베풀지도 않아요. 지갑 받아야 거기다가 이제 대운도 신축 겨울로 들어가면 이제 축술형이 딱 때문에 간섭하고 있잖아. 안 돼, 이거는. 선생님, 말 듣지도 않겠지만은, 선생님, 그만 돌아가도 이 사람 듣겠어? 안 듣죠, 안 듣죠. 예, 안 듣죠. 그만 둬야 돼, 접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사실은 64 이제는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러도 안 듣죠. 선생님 근데 경자대운에는 물이 또 강해지는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74? 예. 네. 경자대운 경. 물은 강해지죠. 근데 74에도 무슨 다 뭘까?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때 돈이 많이 들어온 건 뭘까? 부동산 보상금이나 연금. 보상금. 부동산 이제 있는 부동산 팔아서 돈 들어온다고 봐야지. 아, 땅이 많으니까. 예, 예. 경자대운은 신자에다가 해자에다가 신자 수가 강해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는데 술토는 물이 얼마든지 다 막아낼 수 있으니까 부동산 팔아서 현금 들어오겠지. 그렇게 봐야지. 이때 무슨 사업하겠어? 74세. 10년 동안 그러면 묶여 있어야 되네. 예, 10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어찌됐든 사업을 접고 정리를 하고 이제 인생 즐기라 그러세요, 그냥. 네. 선생님, 병자가 아니고 경자대운입니다. 경자대운. 선생님, 경자대운입니다. 경자, 맞아. 예, 예. 경금도 수를 강하게 해주잖아요. 경금센터. 네, 네, 네. 상관지지로 대운에서 수를 굉장히 강한데 아무리 강해도 무슨 말씀 다 막아내니까 네. 돈은 들어와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 차례. 네. 그러니까 그때 돈이 뭘로 들어오겠느냐 얘기야. 부동산 있는 거 팔아서 들어오겠지. 네. 그렇죠. 그래. 땅이 많으니까. 그거 팔아서 말년 노후 생활 즐기다가 가시라 그래요. 그냥. 선생님, 선생님, 예? 그 아까 개묘년 풀이해 주실 때 묘신 기문이라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신금이 여기서는 인성이잖아요. 네. 인성인을 이는데 지금 식상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인성인데 그렇게 풀이해도 되나요? 신은 인성이죠. 네. 묘는 상관이죠. 식신죠. 네. 그게 이 묘신 기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묘신 기문은 잘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같은 기문 중에서도 묘는 뭐예요? 동물로. 토끼. 토끼. 신은 원숭이. 원숭이. 토끼는 어디서 살아? 땅에 원숭이나 나무 위에 살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원숭이가 땅에 내려와야 만나. 토끼는 나무 위로 못 올라가. 네. 그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이 원숭이는 또 나무에도 올라가고 나무에서 나무도 뛰고 물 속에도 들어가요. 수영도 잘해요. 그다음에 땅에서도 깡충깡충 잘 뛰어요. 그래서 이 신축기물인 거야 원숭이나. 육해공을 다 날아다녀 원숭이는. 네. 그래서 이 신이 신출 기물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신대운이 지나면 신출 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신 누구든지 신대운이 지나면은 프로가 되는 거 프로. 그 이 신이란 글자가 또 귀신 신자에서도 나왔다 그랬죠. 네. 귀신 신자. 신출 기물이라는 의미가 있어 원숭이. 네. 그래서 대운에서 신대운이 지나면은 역학하신 분들은 귀신, 역학의 신이 되는 거. 역학신. 내가 좀 신대운 지났다고. 선생님, 네. 일단은 묘신 기문이 오는 운이 이 글자가 묘가 좋은 글자냐에 따라서 축인지 길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묘가 이 사주에서는 개수한테 묘는 좋잖아요. 네. 근데 이 대운에서는 괜찮은데.
대운에서는 네. 묘신 기문 10년간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대운하고 성운하고 묘하게 차이가 있어. 같은 기문이라도 대운에서 기문 걸리면 일이 귀신 들린 듯이 잘 풀려. 대운에서 어때? 이분은 아마 개묘대운 일이 귀신 네네네 귀신 돈 엄청 벌었죠. 잘 풀렸을 거예요. 네, 돈 네. 많이 벌어서 많이 세운에서 온 것은 또 다르더라고 그게. 네, 잘 벌었어요. 세운에서는 기문은 안 풀려요. 애틋애틋. 아니, 개묘대운에 돈 엄청 벌었지. 많이 베풀고. 그렇지. 여기는 귀신이 들려보니까요. 네. 뭐가? 네. 나의 하는 일과 문서가. 문서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이 문서는 인성이라는 것은 계약이거든. 계약이 정신없이 돌아왔겠지. 네네네. 네. 선생님, 네. 갑진대운에는 처가 바람났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진짜 때문에 그러나요? 진술. 아니 여기 이 대운 자체로는 무신의 변화는 없죠. 물론 그 무토가 네. 간목 목구토는 했지만은 근데 이거다고 이 대운의 세운에서 무게 합거를 했다든지 뭔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원국에서 철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식상 연자가 이 자식을 키워보잖아. 식신 상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나무 자식을 키우게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가 내 처가 나무 자식을 키울 때는 언제 바람이 났다고 보는 거야. 언제? 만일에 남편 바람 났으면 여자는 어때? 성운 잘 안 하려고 그래. 남자가 바람 피워서 나가면은 여자들이 성운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 내 팔자가 또 그런 남자 만난다는 거야. 여자들 심리가 그렇더라고. 근데 여자가 바람 피우고 나가면은 안 돼. 그건 안 돼. 여자가 바람 피우고 나면 남자 못 잡아. 남자 못 잡아. 동작 그래서 나무 자식 키우러 나간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자가 바람 피웠구나 내가 본 거예요. 선생님 저기 수레가 온국에 어디에 있든 붙어 안 있어도 상관없죠. 아까 천문이 저기 찰나가. 그렇죠. 근데 일시에 있는 게 더 좋죠. 강의지 아, 네. 좋다기보다도 강의지. 네네. 네, 일시에 있는 거. 왜냐하면 내 말년이잖아. 네. 선생님 수레가 저기 저 암인자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높은 산의 기도터. 기억 창고도 네. 되고 노안도 돼. 틀면 이분도 백내장 올 수가 있어요. 아, 백내장 조심하라고요. 백내장. 그때 오묘파가 녹내장이었죠. 네. 오묘파가 있으면 녹내장인데 술토가 있는 사람들 백내장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백내장의 사람. 그거 그것까지 확인 안 했어요? 네. 백내장 올 확률이 있어요. 내년에 갑진년에는요. 절에 다닌다 그랬죠. 절에 다녀도 도시에 네, 절에 다니보다는 네. 암자 절을 찾아가야 돼. 암자요? 술 중에 신금이 대암 개석인 절벽이 있는 그런 암자. 그런 예. 적에 가야 기도바를 받아. 그리고 이 술토가 지장 기도를 해야 돼. 이분은 가면. 근데 지장 기도가 더 잘 맞는데 관세음보살도 잘 맞아. 관음 기도도. 왜냐하면 해수 수가 해수 가는 보살인데 이게 돈이기 때문에. 근데 술토가 지장 보살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 보살 기도를 하든 다 잘 맞다 그 말이야. 예. 내년에 갑진년에는요, 선생님? 갑진년 안 좋지. 왜 안 좋다고? 진술충. 진술충 때문에 붕괴되잖아. 내년에 좀 타격 좀 받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온 것이 커요. 세운의 응모도 1년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좀 타격은 많고 그러진 않지만 타격은 받아요. 아 건강해요, 선생님? 어? 건강 아니, 조심하라고. 진술 하면 땜이 붕괴되니까 돈 손실이지. 아 예. 선생님, 그럼 일단은 물론 건강도 챙겨야지. 땜이 붕괴되니까 물이 쓰나미 일으키잖아. 물이 쓰나미를 일으키는 거 되게 다 쓸려갔죠. 예. 얘는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대운에서 온 것보다는 괜찮으니까 크게 망하지는 않지만은 타격은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물이 넘치면 어때요? 여기 수생목이 없죠. 예. 수생목이 없잖아. 그럼 어때?
화를 다 죽이러 가겠죠, 화를. 예. 화를 죽이고 그냥 심혈관도 조심해야 되고. 심혈관 질환도 내년에 조심해야 되고. 이 정화가 유일하게 술토에다 근을 두고 있죠. 네. 이 사람이 남자지만서도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정이 많을 거라고. 정이 많아요. 맞습니다. 감수성도 풍부하고. 네, 네. 여기 술토에 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네. 진술충 해불고 해보면 정화의 근도 끊어지잖아. 심혈관도 조심하고 내년에 네. 수남이 일으키니까 물론 재손은 일어나지 돈 손실은. 근데 대운에서 온 것만 이 대운에서 온 것만 나는 덜하다 그 말 1년이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럼 다시 여자를 만나면요? 여자를 만나면 임수를 만나지. 여자 만나면 임수를 만나면 이 핵이잖아요. 슬퍼. 네. 아. 근데 가끔 아, 그럼...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인데 해 중에서 임수가 나갔죠. 네. 여자 두 번째 이제 지금 혼자 살아요, 그럼? 아, 여자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거는 이제 나의 호적이 올렸을 때 부부야. 예, 예. 여자 혼자 살아. 아니야. 여자를 만났다고 네, 다 부부야 아니잖아. 아니, 예,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에요. 예, 호적이 올려야 정적인. 호적에 올리는 사람이 임술인데 친구 같은데 해종에서 임수가 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 자리가 자식 궁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재혼한다면 여자를 내 분신처럼 자식처럼 챙겨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 술턱 해지니까 여자 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있어. 그리고 임술 개강이니까 여자도 똑똑한 여자야. 임술이니까 거기도 이혼 한번 했잖아, 임수. 예, 예, 그쪽에도 이혼했어요. 임수들은요, 예, 예. 우집 출시에 처녀를 만나겠죠. 이 여자 임수일주들이 이혼수가 많아요. 예, 임수 이혼수가 많아. 임수는 많은 거. 이 원래 여자 임수일주들은 남자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종족 없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내가 뭐 소식 끊긴다는 거야. 여자 임수일주. 되게 그래. 선생님 임진일지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수가 지주로 내린 뭐예요? 해수. 그리고 이 자체가 철의 천문성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임수일주들이 역학 공분성 많아요. 본인이 술의 천문성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 여자가 응? 돈 많은 여자 아니에요? 화고를 깔고 앉아서. 그죠? 이 임술은요, 이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야. 임술 두 번째 내가 만나는 여자는 임술인데 그 임술은 남편이 종족 없이 사라졌으니까 이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혼했는데 본인도 술의 천문성 역학에 관심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적교성도 되잖아요. 술의 천문성이 종교성도 되고 근데 임술은 술, 이 자리가 임술 일주 배철 입장에서는 술이 자기 배우자 궁이잖아. 앉은 자리가. 네. 근데 그 속에 정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서 이 술 속에 남편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술 일주가 남편 돈 없으면은 무능력자 밥상 안 차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야. 돈 있는 네. 사람을 추구해요. 맞습니다. 여자가 똑똑하고 괜찮아요. 만난 여자는 전부 돈을 있는 남자를 찾아. 예. 물론 이 사람도 돈이 많지만은 그래서 만나게 돼 있어. 예. 뭐야, 휴대폰 안 가져온 거야? 선생님. 이거 이제 다 이 정도 먼저 청문회 다 끝나지 않았어? 선생님. 예. 질문이요. 그 예. 아까 원진 김훈이 대운하고 예. 세운하고 해석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에서 들어오는 거는 될 듯 될 듯 안 된다라는 뜻으로. 세운에서 들어온 거죠. 네, 네, 네. 묘신 귀문 특히 묘신 귀문이 그래. 네.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 아. 그런데 이제 귀문도 몇 가지 있죠. 원진 귀문도. 근데 여섯 개. 세운 온 거랑 또 다르더라 그 말이. 대운이 온 거 아주 귀신 홀리지 일이 잘 풀린 거야. 그래서 원진은 두 가지 작용이 있다 그랬죠. 귀신에 홀린 듯이 잘 되기도 하고. 귀신에 홀린 듯이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런 거야. 원진이 막 적국에서는 원진이 걸리면 어때요? 만나면은 뭐 싫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일찍길이 원진이 걸리니까 이건 뭐 일찍길은 일찍아 남자는 인인데 여자는 유야. 그러면 원진 걸렸잖아.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 일찍길 원진 걸리니까 만나면은 미워지고 헤어지면은 또 보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않다 그랬죠. 배우자 공유에서 원진, 서로가 원진 걸리면 그거 1등으로 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야죠. 왜냐면 생식기가 원진이 걸리면 일치란 것은 생식기도 되는 거예요. 배우자 공도 되지만 생식기가 원진이 걸려보면 요즘 말로 뭐라 그랬어 내가? 야동이야 야동. 절대 안 해줘요. 월지끼리 원진은 어떤가요? 월지끼리는 월지끼리 원진이 걸리면 손 봤죠? 남자 선남 선녀가 손 봤잖아 다방에다. 근데 월지끼리 원진이 그 뭐 차 한잔 마시고 모텔 가는 거. 그게 월지끼리.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연지끼리 원진이 그러면 그렇다고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만나자마자 모텔 간다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월지끼리 원진이 그랬을 텐데, 그래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상담하면서 확인은 안 해봤어.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할 때 그런 사주 있으면 확인이 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럼 월지끼리 원진이어서 결혼하면 이혼한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예. 일지끼리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야. 일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신이 없다. 신은 원진이, 신은 원진 없죠. 신은 원진 없잖아. 응? 묘신. 이제 한번 그 여러 선생님들 자기 월지하고 묘신. 남편 월지하고 원진 걸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게 한번. 왜냐면 이건 공부 차원에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친구가 월지 원진인데 사귀다가 아니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했는데 친구가 월지 원진이었거든요 남편이랑. 네. 근데 살다가 결혼 내내 안 맞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근데 그때 그거는 이제 일지끼리 보고 그것은 월지끼리 원진은 그냥 처음 만남에서 얘기만 되는 거야. 처음 만나면서 손잡고 가는 거야 모텔. 근데 그거 확인해 봤어요. 그럼 그렇게 했냐고? 첫 만나서 모텔 안 갔어요. 그래요? 선생님 이 사주 말고요. 원국의 천간에 병, 임 있는데 운에서 자가 들어오면 그것도 그 쯔나미처럼 되는 건가요? 다시. 원국에 경, 임이 있고 인 아니요 경경 임, 그러니까 임수가 두 개, 경금 하나 있고. 아, 천간에. 예, 천간에. 천간에 경, 임, 임이 있고 자대운이 들어오면 그것도 물이 아, 많아져서. 신금 뭔데? 아니요, 경이 시지예요. 경이 시지라고? 예, 경이 시지. 이런데 자대운이 들어왔을 때. 임님 경이잖아. 예, 예, 예. 이런 근데, 경우도 자가 들어오면 물이 엄청 많아져서 술토가 있으면 땜사주가 되는 건가요? 원국에 있어요? 무술? 무는 없고 술이 있어요. 술토. 술이 있는데 예, 자가 대운이 땜사주가 되냐? 예, 예.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술토는 이 자수는 신의 물이야. 어... 아, 팔당댐 막아놓고 신의 물 막자고 팔당댐 안 했잖아. 해수만의 큰 물인 거예요. 자수는 민물이야. 민물이면서 개울물이야. 개울물, 시냇물. 시냇물 천이라 그래. 천. 선생님. 예수는 강, 바다, 호수. 선생님 그 신자들 예수처럼 예수만 막는 거예요. 내가 자수 같으면 자수 막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 신자진 수국되면 그것도 막는다고 할 수 있어요? 신자진 수국에 술토? 네. 이건 막는. 이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술토는 해수만 막는다니까. 이건 네. 아니야 무조건. 아, 여기 이제 네. 무토가 있으면은 무토에 임계나 떠 있어야지 물이 되지. 이건 지지 물이야 이거는. 만약에 계속 떠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무술 있어. 근데 천간에 계수 있어요. 임계가 없어. 없고 신자진만 있어. 이거는 땜사주가 아닌 거야.
천간에 임기가 있어야 돼. 임계 있으면 땜사주 되고요. 땜사주지. 당연히 땜사주지. 임수나 계수 같으면 당연히 땜사주지. 근데 여기는 근데 임계가 있잖아. 근데 계속 무기합 때문에 내가 이거 땜사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이건 확실하잖아. 술토를 해줘. 꽂잖아. 확실하지. 아니, 이제 지금 선생님 운에서 선생님 하나.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해수도 중요하잖아요. 돈 술토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다 종교 어떤 기도도 맞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산신기도도 맞는 거예요. 왜 물이 넘치죠? 술을 내야 되잖아요. 수로가 인이잖아요. 인이 산신이 호랑이란 말이야. 그럼 산신기도 이 사람 뭐 무슨 기도를 해도 잘 들어. 무슨 기도를 해도. 선생님 산신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니 사주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여기는 다 맞다니까. 내가 수가 용신이야. 수도 해수가 있고 뭔 수가 있어? 자수. 자수가 있잖아. 자수, 계수, 임수. 이거는 이거 있잖아. 임수나 해수가 용신, 특히 해수 가는 보살이라 하잖아. 자수가 용신, 이거는 뭐 산에 있는 산에 있는 용신이야. 산에 있는 용왕이야. 산 용왕. 바다 용왕이고 자수. 자수가 계수나 자수가 용신이고 중이 쓴다면은 산에 가서 용신제 드는 거예요. 뭐 있잖아 그런 거. 선생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람은 근데 술토가 가장 중요한 글자야. 그래 술토를 해. 그 술토가 뭐라겠어요? 술토란 것이 또 전생의 업이야. 전생의 업. 전생의 업이니까 이 사람 전생에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어요.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기도가 첫째야. 돈 벌면은 관세음 보자 기도하겠지만 전생의 업. 그래서 베풀어야 되는 거야. 술토 있는 사람들아. 전생의 업장 소멸을 하고 가야 되잖아. 아 선생님 그러면 원국의 지지에 물이 많으면 해수만큼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위에 임수가 뜨면 지장기도도 맞는 거네요. 술토가 없을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물을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 산신이 더 좋겠죠. 산신이 더 좋고 항상 설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아까 또 어떤 선생님 예 제가 질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토가 여기 시에 있고 연지에 해가 있는데 대운에 아 그 연지에 해가 있다고? 예, 연지에 그러니까 해가 있고 술토가 시에 있는데 대운에 술이 해가 들어오면 그것도 술토로 해를 막을 수 있나요? 아, 안 돼, 안 돼. 대운에 지금 해가 들어오면 아, 안 돼. 그건 해에 형을 해버려요. 아.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 네, 네, 네. 남도 오는데 형 합충 막 모든 게 옆에 있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네, 네, 네. 하나는 알겠습니다.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어디 갔어? 두 개 다 누울게. 하나는 서울에 있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잖아. 어떻게 네, 부산 이걸 막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모든 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일지연진 가능 경 일지 연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월지를 누가 합해 가면.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 월지가 없어졌을 때에. 네. 그럴 때는 가능해. 자. 이 정도 이 사진 네, 다 고맙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